오늘은 새우 듬뿍 까르보나라 꾸덕꾸덕 오도도독 냠냠쩝쩝 맛있는 새우 듬뿍 까르보나라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! 아내가 만들어줬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먼저 새우가 완전 잘 익었습니다. 따봉! 그럼 이제 까르보나라 그 사촌동생이 마지막에 모짜렐라 치즈를 넣으면 꾸덕함이 곱하기 2가 된다고 해서 넣었는데 진짜 뭐 뿌른 것처럼 꾸덕꾸덕합니다 꾸덕꾸덕 소리 진짜 맛있는데요. 이게 너무 꾸덕꾸덕 하다 보니까 조금씩 먹기가 힘드네요. 이렇게 된 거. 이 상태로면 한 세 젓가락이면 끝나겠는데요?
먹어보겠습니다. 이쯤에서 동치미 무를 까르보나라에 웬 동치미 무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피클이 없어서 동치미 무로 대신하겠습니다. 짜잔. 한식과 양식의 조화. 조화는 좋아요. 와,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치즈를 아예 못 먹었었거든요. 막 치즈만 먹으면 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20살 때 크림 파스타를 처음 먹었어요. 아니다. 얘기하면 안 되겠다. 아무튼 처음 먹었는데 그때 진짜 먹기 힘들었거든요. 그때도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 거야 이랬는데 한 세 번 정도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.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. 근데 사실 이거는 까르보나라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. 그냥 크림 파스타 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무슨 말이지? 아, 왜냐면은 계란 노른자가 막 들어가던데요.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. 오로지 우유와 치즈만 들어갔습니다. 생크림을 넣으면 더 맛있는데 저녁 늦게 갔더니 생크림이 다 떨어졌는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우유와 치즈로 했는데 그래도 진짜 맛있어요. 혹시 여러분들은 그 막 유명한 셰프님들이 만든 그런 까르보나라나 막 파스타 있잖아요. 그런 거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? 저는 안 먹어봤는데 너무 궁금해요. 제가 먹는 건 이렇게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파스타들인데 그런 분들이 만드는 파스타는 어떤 맛일까? 그런 궁금증? 뭔가 내가 알던 그 까르보나라나 파스타의 맛과는 완전 다른 맛일까? 아니면 의외로 그냥
마트나 뭐 이런 데서 시중에서 사 먹을 수 있는 소스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맛일까?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꼭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습니다. 혹시나 드셔보신 분 계시면 댓글로 어떤 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원래 그 여운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런 식당에 가서 만찬을 한번 즐기려고 했었거든요. 근데 뭐 이런저런 스케줄이 안 돼서 가지 못했던 게 사실 좀 너무 아쉽습니다. 요즘 음식 맛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소스가 너무 꾸덕꾸덕해서 입에 묻은 게잘안 떼지네요. 핸드폰으로 보면 잘안 보이겠죠? 그래서 앞으로 좀 맛있는 음식들을 좀 많이 먹어봐야 되겠어요. 일부러 찾아서도 좀 먹어보고, 물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다 먹었네요. 원래 양식은 다 먹어도 이렇게 포크랑 숟가락을 접시 위에 올려놓으면 아직 안 먹었다라는 뜻이래요. 그래서 다 먹고 나면 항상 이렇게 내려놔야 된다고. 중학교 가정, 그때 이름 뭐였지? 기가? 아닌데. 기술과정은 고등학교 때였는데. 하여튼. 뭐 가정 무슨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. 뭐야?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